와. 아, 여기 어떻게 해요?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아, 자, 사진 찍는 거. 이쪽 카메라를 봐주세요. 하나, 와. 둘, 셋. 이게 근데 행이 정혜진 씨하고 다인 씨가 뛰어드는데 이름표, 이름표 있잖아, 이름표. 예, 네, 고생하시는데 행이 기염차를 한번 이제 가서 다시 서세요, 다시 서세요, 가서 서세요. 아, 제가 기염차를 한번 뗄게요. 아, 내 여기 직원이 거듭. 저 뒤로 가세요. 직원이 거듭한. 직원이 더 거듭해. 거듭해. 나보다 더. 조금 더 뒤로 가세요. 조금 더. 아, 지금. 하나, 둘, 셋, 이쪽 봤어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 둘, 셋. 이걸 왜 찍고 있는 거지, 지금? 하나, 둘, 셋. 원 인 어 밀리언.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여기서 내려왔어. 오! 와, 진짜 높다. 오, 와. 야, 이만큼도 의심하지 않아, 쟁이. 뭐. 트와이스라고는. 아, 내심 기대를 했어요. 저희가 거의 몇 10시간 동안 같이 촬영했잖아요. 네, 그때 한번 같이 촬영했었는데. 네. 너희들이 섭섭할 생각 필요가 없는 게 소유지 소유. 네. 정글에서 4일 동안 같이 있었어. 네,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그렇잖아요. 정인이 뭐 담당해? 저는 팀에서 소품? 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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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 비슷해요. 아, 자기가 그 잡는구나, 질서. 네. 그런 걸 경쟁한다고 오늘 제대로 배우고 있다. 질서 잡는 거야. 오늘 짝꿍 제대로 만난 버럭 경규와 버럭 정연의 활약이 왠지 기대된다. 성공할지 안 할지. 정말 리얼이죠. 그러니까. 정말 리얼 초이. 그럼 그럼. 저 오늘 향기 주실 때는 진짜 한 끼도 안 먹고 왔는데 일부러. 왜? 아니, 이따가 많이 먹으려고. 근데 만약 성공 못하면은 그냥 한 끼도 못 먹고 그냥 가는 거네. 가는 거지. 근데 집에 가서도 못 먹는 거잖아요. 그냥 하루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진짜 그런 거예요? 일주일, 일주일. 아, 오늘 성공 못하면은. 오늘 뭐 성공 못하면 일주일 단식 들어야 된다, 이제. 예? 규칙이 그래. 아, 진짜 한 끼도 안 먹고 왔는데 한 끼 줄 줄 알아서 한 끼 먹는 줄 알고. 정인이는 진짜 정말 이쁘잖아. 근데 형이 얼굴 막 쓰는 걸로 유명해, 형이. 그래서 그렇게 쓸 거면 핸들 자기 달라고 그러잖아. 아, 잘해요, 언니. 다현이는 옆 댄스. 옆기 댄스. 다음 봐야겠다. 형이 일단 간단하게 옆기 표정 갑시다. 아, 진짜. 자, 그래서 혼나요. 3, 회사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쩔 수 없어. 이제 옆기 표정 이제 아듀. 이제 마지막이야. 저 이번 세계 이제 마지막을 하고 이제, 이제 끊었어. 진짜. 진짜. 하나, 둘. 어떻게 매니저가 성공했다. 나 이제 개발했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이게. 야, 그럼 형 솔직히 한번 애교 보여줘 봐봐. 애교. 애교 한번 보여달라.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맛있다. 맛있다. 한번 같이 애교한 300까지 있지. 300까지. 소주 한 반병만 먹어봐. 확확 따버린다. 여기가 끝이 없어. 여기 일단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자고. 야, 근데 형이 이게 저 아파트 건물은 생각처럼 보이는데 나무들은 진짜 오래돼 보이는데, 그치? 30몇 년 됐잖아. 정현이 어? 형이 아버님이 저 요리를 하세요. 요리세요? 예, 네. 셰프세요. 오. 네, 옛날에 여기 잠실 롯데타워에서 하셨어요. 한식당? 가게를, 네, 가게를 하셨어요. 정인이들 제일 잘하는 요리가 뭐예요? 계란말이. 계란말이? 아, 계란말이. 자, 가자. 자, 형님. 오, 다른 분위기. 그냥. 정인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몇 번, 몇 화이팅? 저 반도체 해볼까? 고추. 어, 떨려. 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혹시 트와이스 아세요? 네, 알아요. 오! 집에 누구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집에 혹시 누구 계세요? 네? 네? 가족분 계세요. 아, 가족분 계세요? 네, 저희가 네,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찍고 있는데 잘 드셨어요? 혹시 식사하셨나요? 네, 저희 지금 식사를 했어요.
아, 식사하셨어요? 네, 네, 네. 아, 아, 감사합니다. 다행이네. 아니, 아직 고맙습니다. 하다라. 네. 어,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정연입니다. 아, 네. 네, 저. 안녕하세요. 아, 네, 트와이스 아세요? 네, 알아요. 아, 감사합니다. 남편이랑 너무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이경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요즘은 네. 6시 반이면 일찍 식사 다 하시잖아요. 그죠? 네, 네. 식사 안 하셨죠? 너무 죄송해서 어떡하죠? 제가 학원을 지금 데려다 주러 나가. 아, 아깝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옆집에 사람들이 있나요? 옆집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아 이게. 이거 잘 외워야 돼. 식사하셨어요? 아, 밥을 드셨대요. 식사를 했다고요. 아, 식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계라. 어머니. 네, 트와이스 정연입니다. 네. 아, 혹시 아세요? 한 김치 알아요. 아, 한 김치 아신대요. 와, 감사합니다. 네네. 네, 혹시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아, 안녕하세요. 저 이경규라고 합니다. 네, 혹시 저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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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예요. 식사! 저희랑 정연이랑 저랑 저 식구가 되어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식사 안 하셨죠? 네, 예, 그럼 운전 열어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봐봐, 돼지. 와, 신기하다. 어떤 분인데 이렇게 반갑게 만나주실까? 그냥 좀 젊으신 분 같아요.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그래서 맨날 오늘 아침까지도 봤거든요. 아기 좀 쉴려? 네, 제 방송으로. 아, 고맙습니다. 자녀분. 아, 네. 안녕. 안녕. 아, 그래, 이름 뭐예요? 조수아. 수아. 여기 수아야. 그 트와이스 언니. 안녕. 알아요? 춤 되게 잘 춰. 아, 아, 그래. 고맙습니다. 방송 때에서 몇 번 들어도 괜찮을까? 아, 예, 들어도 돼요. 예, 예, 예. 아.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에서 맞는 저녁. 야. 준비가 안 돼. 아, 상관없습니다.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아, 아니요.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춤도 춰? 네. 어디서? 방가오 수업 때? 네. 무슨 댄스? 걸그룹 댄스? 트와이스? 치얼업. 어? 치얼업. 아, 치얼업에 맞춰가지고? 네. 한 거야? 네. 그럼 이따가 진짜 하시는 저 트와이스 멤버한테 배워야지. 왜 나 배웠어? 아니, 그게 다 보여줘. 그럼 친구들한테 나중에 야, 이거 내가 배웠다, 진짜. 친구들한테 가르쳐줘야지. 트와이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아마 이따 같이 춤추시면 놀리실 거예요. 저는 요즘 방송 댄스 학교에서 경쟁률도 되게 센데 거기 들어가서 연습하고 아, 막 그러거든요. 네. 꿈이 가수인가요? 네, 아니, 그렇진 않은데. 네. 근데 요즘 애들 대세라서 저런 건 꼭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사이즈를 진짜 다 괜찮겠죠? 예, 네, 괜찮아요. 혼신을 다해 칼질을 시작하는 셰프의 딸.
너무 못 자르는데? 괜찮아요. 아, 예쁘게 잘 써시네요. 그거를 반으로 잘라서 그냥 볶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느타리 버섯이 맛있게 졸여지고 정연이 썰어준 애호박과 양파는 달직한 애호박 볶음으로 변신해 빛깔을 뽐낸다. 오늘 사온 재료로 방금 조리한 뜨끈뜨끈한 반찬들이 완성되고 아주 맛있는 전화네. 환상적인 냄새를 풍기며 경규를 부엌으로 소환시킨 고기까지 맛있게 볶아졌다. 되던데? 예? 우리 상황극. 아, 시간이 되시겠어요? 네, 상황극 타고 갈게요. 상황극 탈게요. 일로 와. 자, 그러면 한끼 극장. 우리 저. 우리 둘만 하는 거. 아, 평상시대로. 큐 해주세요. 네, 그렇지. 쏘아야 엄마하고 평상시 나는 대로 해야 돼. 네. 엄마 소원이야, 소원. 아니, 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연습만 했다고. 자, 이제 레드 액션을 자. 자. 레디! 먹어주세요. 액션! 자, 잘 먹겠습니다. 맛있지? 사 이거 먹어. 이거 이쁘게 났네, 사가. 먹고 있으면 엄마 학원은 수아 데리고 올게. 수아? 여기. 아니, 우진이 데리고 올게. 알지? 아빠 지금 오신다니까. 안 무섭지? 집에 있어도? 캬! 우리 바쁘시겠습니다. 네. 이제 또 맛있어. 아, 맛있다. 맛있어. 좋아요. 일주일 단식 위기를 모면한 정연은 자신의 칼솜씨가 묻어난 애호박 볶음 맛이 라이키라이키하다. 수아는 무슨 고기 말고 또 뭐 좋아해요?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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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 볶음과 고기를 좋아하는 수아는 엄마의 부재도 잊은 채 정연 언니와의 한 끼에 푹 빠졌다. 짱이다. 맛있다. 맛있어. 저 집밥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네. 아빠 셰프라. 네. 맛있는 거 많이 줬어, 진짜? 셰프? 얘네도 가게에서 요리하시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잘 안 하시죠. 잘 안 하시죠. 네. 엄마가 TV 나오고 싶다고. 아저씨 만나려고. 수아의 방과 후 수업 댄스로 정연과 콜라보 무대가 시작됐다. 자, 음악! 아! 그렇지! 오케이!